두개야, 네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뭐? 뭐라고 주나? 이 망토 주인은 한 번게 너라고.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잘 들어, 너희 셋 모두. 우선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아, 당연하죠. 영화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악당들이 와서 막 뺏거든요. 그러니까 쉿! 얘들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어쩌면 너희 셋 다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야. 이 망토의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게. 싫어! 이 망토는 내 거야. 누나가 내 거라고 했잖아. 이론상으론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만 인식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 누나가 보관하고 있을게.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래. 그리고 누나가 가져가 봤자 줘. 망토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안 된다고. 망토 망토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래, 그랬지. 아, 그러니까 누나, 내가 잘, 아주 잘 갖고 있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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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대신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어, 예! 엄마, 나한테 멋진 선물이 생겼어. 누가 보내준 걸까? 난 왠지 엄마가 보내준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나의 위에.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늘 높이 높이 날아서.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영웅 프로젝트야. 뭐? 야, 영웅 프로젝트? 번개야, 넌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영웅들도 어느 날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그럼 번개도 영웅이라는 거야? 당연하지. 이젠 번개도 특별한 임무를 해내야만 하는 영웅이 된 거야. 임무? 무슨 임무? 그건 말이야. 아유, 삼청사 또 뭉쳐있네. 아, 아저씨. 얘들아, 이 꽃 어떠냐? 어? 아주 예쁘지? 아유. 어째랑 좀 다르신 것 같지 않아? 그지? 어, 아저씨, 어제를 기억 안 나세요? 응? 어제? 어, 그래, 어제. 그 어젠 정말 이상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또 왜 이래? 어떻게 된 건지 어젠 기억이 잘 안 나. 그 여기 뭘 왜 다쳤는지도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말이야. 그 뭔가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맞은 건지. 언제 그런 건지. 아유, 요새 그 깜빡깜빡 하는 게. 아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역시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네. 무슨 생각?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망토는 우주에서 온 거야. 어느 날 저 멀리 우주에서 UFO가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다 실수로 망토를 떨어뜨린 거지. 그런데 그게 마침 번개 위로 떨어진 거야. 뭐야? 그리고 외계인은 그 망토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경비 아저씨였던 거고. 망토 어딨어?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그만 둬요!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결국 망토를 되찾지 못한 외계인은 어쩔 수 없이 경비 아저씨 몸에서 나온 거지. 아, 그래서 지금은 경비 아저씨가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구나. 그렇지. 잠깐, 망토는 외계인이 가져왔다며. 근데 왜 망토가 될 거야? 이상하잖아. 그게... 아, 그러니까 신비한 일인 거지. 원래 히어로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잔뜩 생기는 법이야. 그게 바로 운명인 거고. 운명? 운명? 그래, 피할 수 없는 운명.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어떤 운명의 힘이 망토를 번개 너한테 보낸 거라고. 그런가? 한 번개,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지구로 가는 영웅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무슨 지구를 구해. 걱정 마. 내가 시키는 훈련만 열심히 하면 넌 저절로 영웅이 될 수 있어. 근데 영웅이 이런 옷은 좀. 왜? 내 옷이 어때서? 왜? 아, 그럼 내가 번개가 입을 옷을 디자인해볼까? 망토랑 잘 어울릴 만한 걸로. 오, 좋아 좋아. 역시 세심한 선수야. 자, 그럼 오늘 방과후부터 바로 훈련 시작하자. 방과후부터? 응. 오늘? 응. 농담이지? 진짜야.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해. 나 해볼 연구원. 예. 준비 다 됐나?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반사판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역시 믿을 건 자네뿐이라고만. 자, 그럼 우리는 다 뚫어본 광고 촬영장으로 가보자고. 예. 저거. 그 하늘의 왕관도 좀 같이 좀 들고 가지. 아이, 내비둬, 내비둬. 하늘의 연구원은 새로운 섬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내비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아유, 촬영장에 뭘 굳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아유. 뭐 어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섬유 조직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론 절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미래에 이런 신기술이 개발된다면? 그러니까 미래에나 있을 법한 섬유가 지금 여기. 여긴 아빠랑 내가 축구 연습하는 곳인데 우리끼리 몰래 훈련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오, 그러게. 괜찮네. 좋아. 그럼 일단 나눠주면부터 시작하자. 아니, 우리 누나가 함부로 날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훈련이 있어. 먼저 외계인 피하기 훈련. 언제 어디서 외계인이 나타날지 몰라. 갑작스런 외계인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 이걸 외계인이라 생각하고 쏙쏙 피하면 돼. 알았지? 간다. 아! 빨리 막아주겨! 어? 아이, 공보다 빠르게! 아! 엄마야! 야, 이런 거 꼭 해야 돼? 외계인에게 붙잡히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붙잡혔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주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도 꼭 필요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더 세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 영어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이, 훈련을 첫날부터 너무 많이 했나?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섬세야, 너 뭐야? 내가 영웅들이 입는 옷을 분석해봤는데 일단 대부분 영웅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를 입고 활동해.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슈퍼맨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수영복 바지와 물안경을 결합해봤어. 비밀스럽게 활동하려면 얼굴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면에 포인트를 뒀어. 이건 너무 도둑 같지 않아? 아, 아니야. 완전 딱인 게 없네. 내가 좀 더 고민해 볼게. 그래. 그럼 넌 우리 훈련할 때 계속 디자인해줘. 한번게, 넌 내일 훈련 늦지 않게 오고. 한번게, 알겠냐고. 내가 거기 또 왜 가냐? 이상한 훈련만 잔뜩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난 그냥 날고 싶다고. 아무도 없지?
같은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네. 다시 따라라. 어? 내 비행기 어디 갔지?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네. 진짜 높다. 어쩌다가 이랬어? 그게 내가 하늘을 볼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빡 날아와서 얼굴을 맞았어. 이게 종이 비행기? 어, 종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를 빡 공격했어. 근데 망토가 다 막아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토가 종이 비행기들을 다 박아냈다니까? 망토에 뭔가 특별한 힘이 또 있는 것 같아, 누나. 특별한 힘? 어, 뭐든지 막 막아내는 힘. 누나 뭐 하는 거야? 어? 내 망토에 왜 그래? 안 뚫렸어. 망토가 다 뚫어뻥을 이겨냈어. 그치? 망토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거 맞지? 와, 진짜로. 이제 막 슈퍼스타 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이미 뭐 스타지 뭐. 아니 이게 누구야?
이런 센스쟁이가 또 왔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어? 하늘의 연구원은 뭘 실험 중이었던 거지? 응? 다 뚫어뻥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선 혹시 구멍이 작게 뚫리는 새로운 섬유를 개발한 건가?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 가. 응? 내 망토? 아, 어서 가라니까. 알겠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센스쟁이 다음에 또 놀러와요. 응? 여기 새로 개발한 섬유인가? 아직 실험이 안 끝났습니다. 아, 그럼 다 끝나고 보여주도록?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아, 그나저나 하늘의 연구원, 우리가 오다가 뭘 봤는지 아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니 종이 비행기가 나무에 딱 이렇게 봐봐봐 딱. 훈련하러는 오지도 않고 우리 몰래 날다가 다치기나 하고. 아니 뭐 별로 안 다쳤어. 근데 왜 종이 비행기가 쫓아왔을까? 이것도 외계인 짓인 걸까? 아, 당연하지. 아니면 뭐겠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번개 너 정신없이 날다가 겨우 피했다며? 아니 망토가 갑자기 이리저리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빡 어지럽고. 신비한 망토가 있으면 뭐해. 네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놨어. 체력 쏙쏙 어린이 캠프.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자. 이제부터 체력을 강하게 키워야 해. 우리 다 같이 여기 참가하는 거야. 응? 나도? 당연하지. 얘들아, 이제 우린 하나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교관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꼭 해야 돼? 누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위험을 모른 채 하는 건 영웅이 아니야. 누가! 이거... 어?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형아! 그렇다면 망토를 내게 줍니다.